점원 없이 옷을 고르고 구매하는 24시간 무인 옷가게가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쇼핑하자라는 주의가 젊은 세대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밖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매장. 출입문에 카드 단말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드를 대라고 하는데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청바지 매장인데 언뜻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매장인데요. 점원 없이 손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옷을 골라보고 또 구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와 색상을 고른 뒤 태블릿 PC로 결제를 끝내면 상품 거치대를 통해서 저희가 상품을 이제 준비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열면? 네, 블루라이트가 점등이 되고 그 제품으로 세팅이 돼서 가져가시고 네. 회사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그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소비자들이 쇼핑을 할 때 어떤 그런 점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담 없이 그런 것들 구애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입어. 숨은 공간인 히든부스에 상주하는 직원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의류 판매업계에서는 사실상 첫 도전입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미국 아마존의 무인 편의점. 중국 29개 도시에 설치된 빙고 박스처럼 무인 매장은 세계적 추세.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서요.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필요한 관계 아니면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담을 줄이면서도 빠른 소통, 새로운 체험이 확산 중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